진짜 대박이다. 어, 야, 찌개가 있었어? 네. 찌개 어디 있어? 네, 같이 드세요. 형. 아, 네, 네, 찌개 하나 갖고 왔어요. 갑자기 편의점. 아니, 이게 근데 이거, 가, 이거 맞아야 이게. 찌개 뭐. 네, 이렇게 먹어요. 와. 뭐, 라스트 나오고 할 때도 있어. 네? 와. 네? 와. 야, 근데 이건 나 지금. 나는 진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난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뭐, 넌 상상 완전. 먹는 거는 네. 자기 맘대로 먹는 거야? 그렇죠. 아 이거는 어. 코치님이 이렇게 딱 뭐뭐 먹어 뭐 이런 건 안 하시고? 그 정도는 안 하고 뭐 그런 종목도 있을 거예요. 체중 조절을 아주 심하게 해야 되는 종목들은. 네. 정말? 그 체중 네. 관리 안 하시는 운동선수인데 계세요? 그 있죠. 뭐 역도나 이런 종목에서 체중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이거 더 드실 수도 있어요? 더 먹죠. 그리고 야식도 한 매일 먹고 일부러 늘려야 되는 종목. 운동하고 하니까. 네. 일단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먼저 먹어야 돼? 귤을 하나 먹어. 진짜 뭐부터 먹어야 돼? 완전 뷔페네, 제대로. 야, 웬만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인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저녁은 거의 한식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점심에 양식 많이 나오고. 매번 다르고? 네, 매번 다르고. 와, 여기 살벌일 거야. 나가자, 너가. 내일 점심 먹고 갈래? 양식? 그러고 올 거야. 처음으로 촬영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밥 때문에. 한 여기 한 일주일 있다, 한 달. 응? 운동하면서. 진짜 건강해야 되나, 할까? 또 먹은 만큼 또 해야죠. 또 먹은 만큼 또 해야죠. 또 먹은 만큼 또 해야죠. 말이 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 저강도여서 초저강도. 초저강도. 근데 어쩔 수 없어. 약속은 약속이고 아까 카메라 다 담겼고. 우리 사부님 오늘 살이 아니야. 아유 정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드시네, 진짜. 정말. 그러니까 양을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양을. 지금은 이것도 시즌 중에는 시합 전에는 이것도 되게 많이 먹는 거고요. 이거가 무거워져요, 몸이. 그럼 또 더 많이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적게 먹고 가벼운 몸이 더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유혹을 참기가 힘들겠다, 여기서. 맞아요, 힘들어. 그게 힘들어요. 배는 고프니까. 대박하다, 상은이 형. 상은이 형은 뭐.